여러분 안녕. 컨셉을 잡고 시작하려 했는데 너무 스타트가 빨리 됐네요. 버스는 계속 달려.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프네. 왜 화면에 안 되지? 오른쪽에 앉아.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나보다 항상 밝아. 마장 동정점 차고지부터 왕십리 옥수수 모대교지. 안녕. 반가워요. 이곳은 내 입시 학원 연습실. 다시 막차로 집에 돌아가는 게 동호대교 위. 소리 너무 큰가요? 안녕 여러분. 아 미안해요. 소리 너무 크죠? 하긴 스피커 앞에 딱 있는데 당연히 소리가 크겠죠. 이제 소리 괜찮죠? 안녕. 괜찮죠 여러분 소리? 오늘 초초 민낯이기 때문에 뭐 늘상 그랬지만 유독 오늘 좀 더 민낯 같아 보여서 좀 되게 약간 자신이 없어지네. 네. 안녕 여러분. 반가워요. 자 이제 제가 프리한 과 선배 같다고요? 대학교를 아직 가지 않아가지고 그게 어떤 느낌이지? 프리한 과 선배? 뭔가 밥 잘 사주게 생겼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반가워요 여러분. 네 오랜만이죠? 제가 이 V앱을 굉장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 지금 방금까지는 녹음하고 있었어요. 저희 딜란이랑 아 저 안 껐네. 예, 딜란이랑 현욱이 형이 도와줘가지고 요즘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노래를 좀 많이 써가지고 그거 녹음을 한 연달아서 했어요. 한 출근 한 2주 안에 한 3곡 정도 녹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왜 이렇게 빨리 켰어 오늘은? 오늘 좀 건전한 낮 방송. 네, 저는 항상 낮을 좀 더 저는 작곡도 생각보다 낮에 더 많이 하는 타입이고요. 예, 밤에는 잠 오니까 자는 스타일이에요. 졸림 자야죠. 네. 그리고 이거 의자도 바꿨다고요. 이거 스태프분이 바꿔주셨어요. 제 맨날 이렇게 저 직각 의자에 앉아 있는 제가 안쓰러웠던 건지 혹은 바닥 타일이 걱정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의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낮 아닌가요? 지금 낮이죠. 그렇죠. 지금 시간이 4시 22분이면 낮이죠. 그죠? 네. 오늘 굉장히 제가 지금 제 룩만 보면은 당장이라도 스키를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스키장에 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의태한 패션입니다. 네. 본격 댓글 읽기를 해볼까요? Hi baby, love you. I love you too. 예. 상천시까지 하자. 지금 몇 시간 남았죠? 상천시까지? 아직 한참 남지 않았나요? 네. 어, 염색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염색 조만간 하겠죠? 네.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헤어밴드 아니에요. 비니입니다, 비니. 짠. 비니예요. 네. 점심 뭐 먹었냐고, 점심 저, 그, 햇반에 닭가슴살. 탄단지를 생각한 네 그리고 땅콩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었어요. 네 피부 완전 꿀피부라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필터입니다. V앱에 속지 마세요. 필터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요즘 제 최근 근황을 좀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아니에요. 다이어트 아니고 그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질리고 당장 이제 나 안 들어갈 것 같다. 이 목 여기까지 계속 채워 넣어요. 그걸로. 네, 그런 타입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저는 다이어트는 아직까지 안 해요. 네. 해야 될 것 같나요? 해야 할까? 해야 할 것 같으면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네. 잘 안 합니다. 셀카 올려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먹는 건데. 지금 아직 제가 펑퍼짐한 후드티를 입어서 별로 티가 안 나겠지만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응원에 그 힘입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네. 네? 뭐라고요? 운동
운동하지 말라고요? 대박, 운동을 하지 말라. 너, 와,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면 안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아이기 때문에, 물론 막 엄청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이어트.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때가 되면, 그 원래 다이어트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 기간제로 하는 거 알잖아요. 네. 좀 중요한 스케줄이 다가온다. 그럼 이제 좀덜 먹는 거고. 네, 그게 아니다. 최근은 좀 괜찮다. 그러면 뭐 다시 또좀 프리하게 먹는 거고. 그런 거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다 똑같고요.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아주 꽂혀서 듣는 노래입니다. 초반에 이 기타 리프. 정말 좋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연습하는 거좀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힘든 것 같다는 게뭔 소리냐면, 조금 생각의 정리를 좀 했어요. 생각의 정리를 했고, 뭐 이제껏 제가 뭔가 뭐, 그러니까 뭐큰거 아니고요. 뭐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연습적인 고민들이 그냥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냥 계속 하고, 그리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자꾸 그걸 제가 뭔가 다른 이유를 대가면서 뭔가 저를 스스로 계속 올가맸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온전히 저한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집중한 저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잘 보여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2020년에. 그래서 너무 저는 요즘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시 멋진 모습으로 이제 무대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 무대하는 모습을 제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그렇죠. 저는 가수니까요. 그래서 무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늘잘 보여주는 중이라고.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는 당신들 덕분에 내가 힘을 낼수 있죠. 오늘 누가 좀 많이 올수 있는데, 오늘 누구 손님이 또 나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손님이 와도 전혀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기 저 여기 보면은 이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 보면 가끔 이렇게 인사해주고 하면 돼요. 네. 아, you are so handsome. 크, 이 직업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살면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분명 제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면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걸 매일매일 느낍니다. 진짜로. 오글거리는 멘트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사실. 정말. 참. 입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었어요? 밥. 갑자기 나밥 얘기하니까 배고파졌어요, 또. 또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밥 먹었습니까? 뭘 먹었지? 나도 대학교 가보고 싶기는 해요. 뭔가 저 요즘 그래서, 아, 일단 밥 먹었다의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챕터가 끝나고 다음 얘기를 할게요. 밥 아직 못 먹었어. 아, 그 생각보다 이게 밥을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그 저녁 한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 바이오 리듬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Do you eat well? Yes, I eat very well. Very healthy boy. Health boy. 오케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짧은 영어도 고쳐야 되는데, 그죠? 영어를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항상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더 소통을 하고 싶으니까. 다른 멤버들 지금 저기 저 홀에서 다들 연습하고 있어요. 다들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뭐 지금 뭐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말 연습실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 봐요. 저기 왔다 갔다 하죠? 저렇게 누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이제 애들이 몇번 왔다 갔다 하나 하는 걸 다 볼 수 있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어허.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밥을 그래서 거의 다 안 드셨군요. 어떻게 밥을 다들 잘 드셔야 될 텐데, 그죠? 다음에 다 같이 밥 먹는 것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밥 먹는 거 좀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같이 밥 먹는 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숙소에서 하긴 숙소에서 안 한 지 좀 됐죠. 최근에 좀 하다가 안 한 지가 좀 됐다 됐죠, 그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제 방에서, 제가 요즘 또 새롭게 방을 꾸미려고 계획 중이라서 그게 다 완료되면 네 한번 숙소에서 한번 할게요. 물론 현욱이 형 우리 룸메이트의 의견도 있어야 되지만 예 물어볼게요 현욱이 형한테.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면 그 알람을 듣고 다들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계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다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나한테 예쁜 말 해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아직도 너무 고맙고 네.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아 저랑 같이 꾸미자고요. 여러분들 센스 있으신 편이에요? 저 굉장히 센스티브한 사람이라가지고 네 중요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다 같이 이제 제 방 꾸미기. 와, 헐 어떡해. 헐 어떡해요 여러분. 저 옛날 사람인가봐요. 와 순간 멘파 보고 뭔지 진짜 몰랐어요. 순간 멘파가 뭘까? 진짜 거짓말 치고 제 머릿속에서 퓨어하게 든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멘션 파괴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멘션 파괴가 뭘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네, 멘파를 몰랐네. 진짜 심하네. 아, 너 어떡하지? 우리 여러분, 이렇게 점점 이게 안 돼. 이러다가 큰일 나요. 문명에 뒤처질 것 같아. 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3초 아닙니다. 3초 아니에요. 아, 연습실 창고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습실을 요즘 최근에 굉장히 리모델링을 하면서 창고 됐다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짐 정리를 에? 같이 네, 알겠습니다. 예. 그죠? 아, 멘파 너무 안 해서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VF 대 디아나 사과 방송. 죄송합니다. 멘션 파티 할게요. 약속. 약속. 알겠습니다. 네. 회사 이사 가냐고. 아니,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죠?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도 이상할 게 없죠,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any song recommended oceans for Diana. 노래 추천할 거 없냐고, 지금 방금. 맞죠?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네. 노래 추천할 게 없냐고 하셔서 제가 오늘 또 노래를 방금 아까 앞서 들은 크러쉬 선배님의 2411 말고도 두 곡을 더 들고 왔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토니 켈리 님의 Dear No One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정말 유명한 분이죠. 노래 사운드가 괜찮나요? 요즘 약간 또 요런 바이브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소리가 나쁘지 않나요? 저희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큰가?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아 플레이리스트 공카에 좀 남기자고. 아 맞아요. 노래 플레이리스트 저는 근데 좀 갱신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갱신 안 하는 편인가요? 저는 갱신을 좀 해요. 주기적으로 좀 이제 듣고
예, 음악을 소비하는 편이죠. 근데 물론 다시 또 찾아 듣기도 하고. 네, 요런 노래입니다. 노래 좋죠. 정말 크, 노래를 어떻게 다들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노래 방금 토니 켈리 님의 Dear No One이었습니다. 네, Which is your favorite food? I like chicken. Yeah, chicken. Yeah, chicken meat. 일단 닭 닭고기 닭 음식 닭 요리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고기 가장 좋아하냐 하면 닭고기 좋아합니다. 네. 세이 티아모. 예, 티아모. 네. 아, 그리고 맞다. 그 뭐지? 지금 또 비 온다면서요. 어떡해요? 이제 명절이 다 와가는데 비가 와서 어떡하지? 그죠? 아, 큰일이에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비가 와가지고, 아, 정말 전 비 오는 날을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 바지, 옷 이런 거 젖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편인데 지금 밖에 비가 좀 온다 하더라고요. 네, 비 온다고 헐, 어떡해. 나 우산 안 들고 왔는데 망했다. 네, 아 그러고 그 뭐지? 아, 비 올 때 무릎 아프냐고? 아니야 아니야 저 그 정도까지. 그것 때문에 비 오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네, 약간 시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 오면 아프진 않아요. 네, 그 네 약간 아무래도 저희 좀 더 많이 쓰니까. 예,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저 우비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예. 왠지 모르는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어요. 편합니까? 우비? 그러니까 우산은 이렇게 드는 건데 우비는 그냥 입고 있으면 그냥 비가 피 그러면 안으로 하나도 안 스며들어요? 옷 벗으면 뽀송한가? 나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삼촌 아니고 할아버지 아닙니다. 다만 호기심이 많은 청년,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네. 뭐죠? 그런 거예요? 아, 우비 덥다고. 맞죠? 잘 안 입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입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우비를 입는 거. 네. 그래요.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하트.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해서 물론 가능합니다. 한번 입어보라고. 와, 우비 입은 우비 보고 싶다. 야, 역시 역시 우리 팬들답다. 라임 살짝 아쉬웠던 건 우와 오의 그 라임이 맞지 않았다는 거. 너무 진지했나요? 미안합니다. 우비는 애기들이 많이 입잖아. 하긴. 아니 근데 성인 사이즈도 있잖아요. 성인 사이즈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네, 브라운 헤어 좋다고. 아, 브라운 헤어. 지금 제 머리 색깔 맞죠? 되게 약간 갈색처럼 보이실 텐데 이 검은색과 약간의 그 탈색모의 조금의 그 남아있는 그 조화로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겠죠? 지금 빛비치면 더 보이는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나쁘지 않아요. 플레이 더 피아노.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 보시죠. 제 V앱에서 부족한 피아노 실력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 연휴 쭉 쉬냐고요? 연휴를 쉬는지 알고 싶으면 제 트위터를 보시면 돼요. 의미심자 트위터를 보시면 제가 쉬는지 안 쉬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이번 명절 때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저 요즘 너무 햇반과 닭가슴살의 노예였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예를 들면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이걸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갑자기 갈비찜 먹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뭐지? 그 닭볶음탕 먹고 싶고요. 그리고 갑자기 왠지 모르는데 갑자기 아구찜 먹고 싶고요. 그리고 그 뭐야? 그것도 먹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그거 그 갑자기 깨도 좀 먹고 싶습니다. 깨. 네. 어 어떡해. 배고파졌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배고파졌어요. 어떡하면 좋지? 여러분들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막 저 그러니까 네 배고플 때 뭔가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 배고픔을 어떻게 무마하고 어떻게 약간 네 넘겨요? 네 다들 배고파졌다. 다들 역시 나와 같다. 소통하는 우리 물 마신다고? 에? 물 마신다고요? 물을 마시면 괜찮아지나요? 음식 사진 찾아보기. 어 그 너무 힘들지 않나요? 막 먹방이나 음식 사진 같은 거 보면 더 배고파지지 않아요? 더? 더 못 참겠는 그런 거 전 좀 심한데. 전 그래서 배고플 때 절대 먹방 못 봐요. 네.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 다들 배고프 자야 돼.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는 거지? 네. 아 먹방 보면 짜증난다고. 짜증이 날 것까지인가요? 네, 하긴 그럴 날이 있죠. 그럴 날이 있죠. 그런 날은 이제 깔끔하게 뒤로 가기 누르면 됩니다. 네. 네. 아 누워서 자는 거 그렇게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뭐지? 제가 요즘 막 이래저래 막 그 뭐야 그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간단하게 뭐 들려줄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 이제 그 개인 작업물들을 조금 그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개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주면서 피드백도 좀 받고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 그 왜 안 좋다 이런 거 어떤 점이 좀 별로인 것 같다. 다음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비판을 먹으면서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제가 왔네요. 역시 갔네요. 왜 가지? 그냥 가네. 예 아무튼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를 지금 네 곧 할 것 같아요. 곧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좀 뭐 이렇게나마 전해보면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우울한 내용 아니고요. 그냥 진짜 평범한 나의 일상 그런 겁니다. 제가 MR만 먼저 들려줄까 해요. 여러분들 MR만 어떻습니까? 들어보실테요? 들어보실래요? 너무 기대된다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네. 제 일상 약간 제 평범한 일상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감없이 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긍정적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은 제가 계속 긍정적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자기 최면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너무 작았다. 이게 바로 시작해서 들어볼게요. 제
잘 들리나요? 이제 제가 저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너튜브에서 찾은 거고요. 좀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NPC 임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댓글을 못 봤어요. 사실 긴장돼가지고 가사가 더 궁금하다고. 가사? 가사 먼저 좀 얘기를 해줄까요? 가사가 제가 제 그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 벌스 1 부분에 가사만 먼저 좀 읊어드릴게요. 벌스 1 첫 번째 벌스에 어떻게 되냐면 I'm doing on my thing. 난 내 할 일을 한다. 그리고 20 초반부터 꿈을 쫓아왔어. 그래서 now I'm here. 열일하는 내 스피커에 휴가는 없어진 지 오래. 성공의 문턱은 너무나 높아 쉬운 일이 하나 없네. 네, 뭐 여기까지. 정말 유치하죠? 정말 직설적이고 제가 이게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제 심정을 담아보려고 했고요. 네, 기대해주세요. 제가 이거는 자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오늘은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이 떡밥을 사실 던지기 위해서 방송을 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요거를 전달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데드라인도 좀 생기고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너무 오래 끌면 그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네 제가 거의 이제 마지막 노래를 추천을 하고 네 그럼 이제 방송을 종료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마지막 노래가 굉장히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스웩적이에요. 좀 약간 좀 딥한 그루브틱한 팝입니다. 네, 그루브틱한 네, 방금 네. 그루브틱한 노래를 조금 들려줄 건데 요번 노래는 제목이 뭐냐면요 다들 아시는 아티스트 네 아리아나 그란데 님의 네 Break Up With Your Girlfriend I'm Bored 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볼까요 여러분? 드럼이 엄청 나죠? Do you hear it?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까요? Break up with your girlfriend cause I'm bored. 네 여자친구랑 헤어져 나 지루하니까. 어떻게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가사고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저런 감정을 이런 편곡으로 풀었다라는 것도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와, 저런 감정이 이런 편곡 이런 이제 드럼
이런 사운드로 표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게 아, 너무 신기해요. 이래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항상 뭘 하든간 그죠? 네. 충격을 조금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항상 팝과 저희 이제 그 K-팝의 약간의 그 괴리감을 좀 느낍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문화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곧 저의 뭐 사운드 클라우드가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뭔가 많은 게 정해졌을 때 한 번 더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아 미쳤네.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 노래 나온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좀 프로젝트로 한 거 저희 Promise You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Promise You 괜찮았나요? Promise You도 제가 Promise You를 가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네 이제 강지 멍멍이들이 댕댕이들이 뛰어노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 막 초원 위를 이렇게 막 뛰노는 댕댕이들 영상을 보면서 귀엽다 기르고 싶다 정말 우리 숙소에도 놓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난 그 댕댕이한테 난 그게 너무 미안해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담았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아, Promise You 랩 조금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요거 하고 딱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처럼 nobody coming 떼놓을 수가 없는 우리 사이 비록 언어는 달라도 우리 둘은 같아 We can be real friends 자 나의 손을 잡아 약속해 너의 눈에서 도망가지 않을게 많은 여정 끝에 있는 너와 나 눈을 감고 생각해 yeah.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곧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해외에 저희 그 디아나 여러분들 저희가 곧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스케줄을 잡지는 못하지만 네, 열심히 해서 저희가 꼭 그런 기회 얻을 수 있도록 항상 항시 노력하는 그런 상찬이 오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항상 고맙고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게요. 항상 나한테 이쁜 말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붐붐 크런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